봉PD님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새벽에도 그렇게 발행하시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독하다. 저는 결혼할 때 정말 빵원으로 시작했어요.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댁에 2년을 살면서 돈을 모아서 빌라로 옮기고 나홀로 아파트로 옮기고 나홀로 아파트에서 대단지 아파트로 옮기고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으로 되게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되게 풍족하게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봉PD님이 나를 세면서 글을 쓰시고 블로그를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또 사실 수입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글 하나를 발행을 하면 제가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뭐 15만원, 2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매일 글을 발행하고 제가 쓰는 모든 글이 다 협찬 글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100% 수익이에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뻔뻔한 SNS 플랫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서 마케팅 컨설팅이나 뭐 대행이나 강의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봉PD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을 협찬을 받고 또 그걸로 포스팅을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하시는 분이 봉PD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와 봉PD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거겠죠? 네, 있어요. 있어요. 저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레이아웃이라 그러죠. 그 순서를 미리 워드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시작은 맨 위에는 인사말을 써야지. 그 다음에는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지 라고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제품이 왜 필요했지? 내가 겪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쓰고 그 앞에 고민이나 문제점을 쓰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요? 그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몰입되게 하려고 초반에 그 얘기를 써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개봉기를 쓰기 전에 브랜드 히스토리를 써야지. 브랜드 히스토리 쓰고 개봉기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 느낌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상세 페이지를 적을 때에도 네네네. 약간 이런 거를 쓰는데 봉PD님은 스토리 라인을 딱 짜고서 글을 쓰니까 좀 더 빨리 쓰시고 빨리 쓰고 제품이 어떤 게 오더라도 그 패턴대로 쭉 가기 때문에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제품 리뷰는 그래서 저는 되게 저한테는 쉬운 편이에요. 그 대신 저는 실체가 없는 건 잘 못 써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써요. 근데 솔직하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다이슨 청소기 같은 거 받아도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아주 솔직하게 써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팬이 되어서 또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선순환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정말 안 좋은 거를 막 협찬 받았다고 이거 되게 좋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성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봉PD님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 이게 그 소리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천원 만원짜리 아기 로션 같은 거 협찬 받아서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사진 막 30개 넣고 되게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떤 큰 수입으로 돌아올 때까지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잡힐 때까지는 일단 계속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일단 뭐 키워드 이런 거 배우면 돼요. 유튜브 보고도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 통해서 내가 10만 원이라도 수입을 벌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 내가 그 제품을 리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인스타는 왜냐하면 일단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감을 살려면 사진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경색이 어두운 곳에 물건을 올려놓고 찍는 거 혹은 화이트 마블 같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밝은 곳 위에서 놓고 찍는 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되도록이면
좀 더 밝고 색감이 다채로운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소통을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아바라님 거 피드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게 올리고 댓글 안 달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SNS는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 계속 교류를 하고 친분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친분이 쌓여야 라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판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야 돼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런 댓글을 손품 판다고 하거든요. 그걸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심한 잘못이 뭐냐면 좋아요만 누르고 눈으로만 보고 계속 좋아요만 누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댓글을 달고 나오는 게 좋아요. 저한테도 그냥 좋아요만 누른 사람보다 어? 모르는 분인데 댓글을 달아주셨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거에도 들어가 보게 되고 그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바라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바라님 채널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그 댓글을 보잖아요. 그 흔적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랑 친해지고 싶다. 만약에 이 사람한테 뭔가 대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채널에서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사진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록을, 그러니까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세 번째는 통계 분석을 확인하는 거. 되게 의외죠? 제가 요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인스타 통계 분석해요? 인사이트를 봐요. 그러세요? 안 봤었는데 이제 봐요. 아, 어떠세요? 그 도달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의 피드가 있는데 그 피드가 봉피디님 말씀처럼 밝고 인스타스럽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딱 검증받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치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이웃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어떤 얘기를 썼을 때 반응하는지가 통계 분석에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인스타를 일기처럼 쓰잖아요. 일상 기록하고 다른 집에는 뭐 했지? 이런 거 보느라고 끝나는데 사실 수요가 거기 다 있거든요. 정답이 거기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채널에 제가 수입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피드를 올리면 반응이 좋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 피드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만 쓰면 사람들은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 되는 콘텐츠를 찾아서 그거를 계속 하는?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소하게. 아, 그러면 3만 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저는 초반에 맨 처음 인스타 시작됐을 때 선팔하면 마팔 뭐 이런 태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엄청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만 명을 만드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땡. 왜냐면 나랑 진짜로 교류를 할 사람이 100명이 있는 게 낫지 아무랑 막 사귀는 게 좋지 않아요. 진짜로 댓글 소통을 할 수 있는 나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웃을 사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협찬이라던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그게 생활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그런 협찬 같은 거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 계정이 주제가 확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가전제품이라는 테마가 딱 하나 있었죠? 아바라님 강의하실 때도 브랜딩을 해야 된다, 뾰족하게 해야 된다, 한 가지 주제로 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나는 뭘 잘한다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사진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겨울에는 겨울에 특화된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에 유행하는 것들을 먼저 사진 막 찍어서 올려놔요. 새로 산 게 아니어도. 그러면 제 피드는 계속 가전으로 채워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주제가 딱 드러나니까 그 가전을 협찬받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나도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장 잘하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를 소소하게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덩어리가 되어서 언젠가 확 터질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대부분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시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거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과정이라 생각하고 난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잘해봐 막 이렇게 응원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냥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돈 되고 또 우리 주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